드론을 타고 가시면 어때요? 아, 경치 좋다고 이쪽으로 가자면. 안 그러면 선비문화 탐방로 걸어 줄락했더만은 이쪽으로 가자 켜놓고는 그래. 선택을 하셨구만. 할 말이 없으시겠네. 장비 들어서 뭐 하셨다. 가긴 가는데. 카메라 넘어간다, 넘어간다. 발이 단단하겠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조산이죠. 예. 네. 도로로 가요. 산은 안 타요. 아, 예. 네. 가시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예. 선생님 가면 자격 꽃밭이 얼마나 예뻐. 이게 자격이야? 네. 네, 이게 자격. 자격 뿌리를 쓰는구나. 잎은 못 먹어요? 이거는 뭐 나물로 먹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그냥 뿌리를 갖다가 이제 여성 질환의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한테 눈이 번쩍 떠일 약초. 토사자. 토사자가 이겁니다. 토사자요? 예. 이게 이제 새삼이라 그러는 건데, 약명은 토사자라 해가지고, 이제 정력제로 사용하는 오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실밖에 없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갖다가 토사자라 해가지고 약으로 써요. 이제 이게 왜 토사자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옛날 중국에 토끼를 굉장히 좋아하는 지주가 있어가지고 토끼만 키우는데 전담하는 노비를 두고 토끼를 갖다가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토끼가 그러니까 이제 노비가 토끼를 키우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렸어. 그 허리가 부러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노비가 생각할 때 이제 토끼를 좋아하는 주인한테 나중에 맞아 죽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토끼를 갖다 콩밭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보면은 그 콩밭에 콩을 갖다가 감싸고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반기생식물입니다. 처음에 씨앗이 떨어질 땐 땅에 떨어져가지고 발화가 되고 나면은 씨앗, 뿌리는 끊어져 버리고, 요 줄기 옆에 있는 이런 식물들의 줄기에 감아가지고 영양분을 뺏어 먹고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콩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토끼가 이제 죽었으려니 하고 이제 며칠 후에 그 노비가 가봤더니 토끼가 아주 싱싱하게 뛰어다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허리를 뿌리트려가지고, 그 이놔두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봤더니 토끼가 이 풀을 뜯어먹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지내니까 또 부러졌던 허리가 나아가고 뛰어다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토끼 토자에 실사자 해가 토사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 토사자를 저게 직덩굴인데 가서 심어놓으면 치기 안 죽겠습니까, 그러면? 측덩굴에도 저 토사자가 굉장히 많이 기생을 해요. 그런데 저기 자라는 속도보다 측덩굴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안 되네,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측을 이길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글쎄요. 측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등나무입니다. 등나무입니까? 예. 이제, 예, 이리 갈 건데, 칡은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예, 예.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은 서로 움켜서, 못 살게 만드니까, 갈등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칡을 갈이라 그러고, 등나무를 등이라 그러고, 그래가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가 서로가 융합되지 못하는 관계.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아, 칡과 등나무. 갈등이. 칡갈이에요, 칡갈. 예, 칡을 갖다가 갈근. 갈근. 예, 이건 다 맹문동. 요거는 이제 여기 산천군에서 이식을 해놓은 건데, 맹문동은 전번에 전번 주에 제가 한의학 박물관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뿌리를 캐봄, 이제 이거 뿌리를 캐면은 실뿌리가 내려가가지고, 보리알을 닮은 뿌리가 맺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맹문동의 맥자가 보리 맥자예요.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약으로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달에 먹거나, 또 술을 담아 먹거나, 또 말려서 빻아가지고 가루 빚어서 환을 빚어 먹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관지 천식계통 그쪽에 효과가 많은 게 이 맹문동 약초입니다. 예, 차로도 먹고. 예, 알뿌리. 자, 아침에 맛있게 드셨던 자리공이 이겁니다. 이게 더 크면은 사람 키보다도 더 크게 커 자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뿌리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뿌리엔 독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그 껍질이 질겨요. 이 정도 되면 뿌리에서 독이 따라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면 땅에서 한 20cm, 30cm 정도 자랐을 때 그때는 이제 뿌리에서 독이 덜 따라 올라온 상태니까 뜯어가지고 이제 이게 워낙 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굵은 게 나중에 대체가 말렸을 때 빨리 안 마르고 또 나중에 양념으로 무치면은 양념이 빨리 안 배어들어요. 그래서 열십자로 잘라가지고 쫙 찢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데쳐서 말려 놓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주로 묵나물로 이용을 해요. 아니, 지금도 억세서 안 돼요. 억세고 또 독이 따르러 와 있어, 지금은. 이런거 자르면 안 돼요, 이런거? 그런데 이제, 데쳐가지고 한 이틀 정도 아침에 물 한번 갈아주고 저녁에 한번 물 한번 갈아주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잘라도 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가능성은 아주 없진 않아요. 자, 고들빼기 종류 중에서 제일 키가 크게 자라는 왕고들빼기. 이제 이것도 용설채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라는 모습이 용의 혓바닥을 닮았다고 해서 용설채라 해서 나물로 먹고, 또 이게 이제 잘라보면은 하얀 진액이 이렇게 맺혀요. 제가 전에 하얀 진액 맺히는 식물들이 뭐가 많다 그랬죠? 항암. 예. 암세포를 공격하는 성분이 많다 그랬죠? 네. 이것도 항암 성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냥 여름에 밥맛 듣고 할 때 이게 쌉스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부드러운 부분, 예, 저 가운데 올라오는 이 부드러운 부분만 따가지고 생으로 쌈도 싸먹고 또, 예, 김치도 담아 먹고 그 또 쓴맛이 나는 풀들을 토끼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토끼 집집마다 토끼 키울 때 이거 굉장히 뜯어다가 많이 먹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아주 건강 웰빙 식품이 돼가지고 계속 이 뜯으면은 계속 줄기가 올라가면서 계속 그 잎이 자라요. 그럼 잎만 솎아서 따가지고 김치 담아놨다가 약간 새콤하게 숙성시켜서 드시면 아주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특히나 쌉싸름한 맛을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나물이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데쳐가지고 그냥, 무쳐 먹어도 되고, 또 생으로 그냥 여기다가 이제 소스 뿌려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 그래요, 이게. 선생님, 많이 먹으면 취하세요. 자, 요게 이제 쇠무릎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양명은 우설이라 그러고 우설이라 그러는 이유가 요게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여기는 돼 있네. 이렇게 마디가 소의 무릎처럼 이렇게 톡 붉어져요. 그래서 이제 소우자 무릎설자를 써가지고 우설이라 부르는 풀인데. 요것도 이제 요 위에 부드러운 수는 데쳐 갖고 뭐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신경통 관절염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요 약으로 쓰는 겁니다. 이건 묵나물로 먹어야 돼요? 묵나물로 많으면은 뜯어가지고 이제 데쳐서 말려놨다가 나물 안 나오는 시기에 먹어도 되고, 보통은 그냥 양이 적다 보면은 그냥 데쳐가 바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 이거 생으로는 못 먹는 거예요, 이거는? 생으로도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좀 억셉니다. 지금 세웠어. 그러니까 이제 맨 윗부분 요 정도만 뜯어가고 나물로 지금도 만들면 됩니다. 맛있는데고요? 네. 장육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장육하고는 틀리죠. 장육은 굵기가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요 겨우 뭐. 알아야 맛있거든요. 저거는 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아, 원래 굵어요. 원래 굵어요? 예. 얼마나죠? 산삼나무 산삼도 걸려놨어. 산삼. 산삼까지 하네. 자, 요게 이제 산에 가가지고 잎이 요렇게 생긴 걸 나무를 발견하시면 오가피고 풀을 발견하시면은 산삼입니다. 삼잎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환삼덩쿨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은 이 줄기만 보면은 가시가 끄끄끈한데, 막 봄철에 새싹이 올라왔을 때는 뜯어가지고 뿌리까지 같이 뜯어가지고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향이 한 것 다 참 좋습니다. 이거 싱거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먹어 드시면 됩니다. 아, 여기가. 그런데 이제 이거는 향이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봄철에 이제 부드러운 싹은 캐가지고 뭐 샐러드로 그냥 드셔도 좋고, 데쳐서 무쳐 먹어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줄기를 뻗어 나가면서 자라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는 아주 귀찮은 잡초인데, 요것도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초기 감기에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감기. 예.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에어컨 바람 많이 쐬어가지고 코가 맹맹하고 콧물이 맺히고 그럴 때 요거 달에 먹으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냉방병.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도 좋고. 감기에. 냉방병, 고혈압. 이거는 그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익모초라고 하는 풀입니다. 익모초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제 이것도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써요. 엄청 쓴데 이제 이걸 갖다가 여름에 더위 먹고 그 기운 없고 나른하고 힘 없고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럴 때 이걸 달여서 먹으면은 밥맛도 돌아오고 더위 먹은 게 쉽게 치료가 됩니다. 이제 썸맛 올라오시죠? 여름 날라 먹어야 돼. 나 미리 먹을래. 쑥향이 나나? 쑥향은 아닌데. 심장이 좋아지는 순간이라니까. 그, 이제, 썸맛이 나는 약초들이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강심작용,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근위작용. 올 여름 걱정 없이. 거의 끝, 거의 끝. 엄청 쓰네. 단어 때 먹는 거 이름 뭐지? 공부. 예, 그 냄새도 약간 있네. 그거 하면 좀 달라요? 아, 그 냄새 좀 있네, 그죠? 아, 이 냄새 좋다, 이거는. 심장을 좋아한다니까. 에, 이거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몰라. 모르, 전혀 모르겠죠. 뭐 입모습이 바뀌어버려서 요게 의술입니다. 와, 의술이 이렇게 변해요? 진짜 이렇게 커져요. 와, 이게 이제 의술이가 여기에 이제 지금 꽃망울을 맺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입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진짜 굵구나. 그 이제 이 의술이가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이라고 의술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신경 안정 물질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약명으로 독활이라고 해가지고 뭐 중풍 예방이라든가 그런 데도 약으로 씁니다. 그 이제 이거 줄기를 꺾어서 향을 맡아 보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어수리 장아찌 반찬 나갔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향이나 맛이 나요. 줄기를 씹어봐요. 줄기는 부드러워 아직까지. 아, 이거 가시가 아주 그죠? 가시가요. 네, 먹어요.
묻은 것만 드신 거라니. 너 생 걸로 쌈쌈, 그 향은 있네. 향은 살아있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재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좀 억세져 버린 편인데 산속의 그늘에는 아직까지도 이게 윗부분 이런 데는 부드러워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 저거 그때 그 뭐야 씨앗을 채취해서 우리 가을에 심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씨앗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꽃이 피고 나면은 여기에 씨앗이 맺혀요. 여기 이제 산행과거든. 물을 좋아하는 미나리과 산행과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석기 많은 데서 자라다 보니까 여기 이제 미나리 꽃처럼 하얀 꽃이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꽃이 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 이제 열매를 따다가 둘의 공동체에다 갖다가 파종을 하면은 자생을 하는 거죠. 그럼 가을에 와서 이거 약 좀 받아, 여기서 받아. 네, 씨앗 받으면 돼요. 기억이 나겠다. 이거 뭐, 전봇대 옆에 있다. 좀 닮아질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무성하게 자라는데 이게 달맞이 꽃입니다. 그 이제 요것도 요 맨 위에 부드러운 부분은 데쳐서 무쳐 먹거나 나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매운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달맞이 종자유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여자분들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겨울철에는 뿌리를 캐가지고 콩콩 찧어서 납작하게 만들면 속에 심이 있어요. 그 심만 빼버리고 그 부드러운 부분만 양념 발라서 더덕구이처럼 그렇게 구워 먹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화장수 석힌 만드는 그 풀인데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 꽃을 따가지고 그 법주를 부어놓고 또 내년 봄에 적골목꽃이 피면 적골목꽃을 따서 부어놓고 같이 섞어놓고 그러고 이제 그 병에다가 법주를 가득 채워놓으면은 한 1년 정도 숙성시킨 후에 꽃 건더기만 싹 건져버리고 그 법주 부어놓은 술 그걸 갖다가 섞인 대용으로 활용하면은 김이 죽은 게 잡티가 싹 벗어져 나간다. 그 제 동생 사진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꽃인가 보네요? 아니요, 그거는 개망초. 아, 잘 구분해 또. 개망초 꽃이 어머, 왜 그래? 개망초는 지금 폈지만 야란 달맞이는 꽃이 보이십니까? 꽃은 안 보셨을 거. 달맞이는 노랗잖아. 네, 네, 달맞이 꽃은 노랗게 개망초. 펴요. 네. 여기 이제 개망초. 여기 생긴 모양이 계란은, 계란 후라이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이걸 계란꽃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순. 지금 이제 꽃대가 다 올라와 부드러운 부분이 없네. 그 우리 봄철에 왜 초창기에 나물 뜯어간 게 부족해갖고 그 온배움트 마당에서 뜯어가지고 섞어서 해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개망초인데 요거는 그냥 망초입니다. 아, 꽃은 안 펴요, 망초는? 아니요, 망초도 꽃은 피는데 망초 꽃은 크기가 짜잘한 꽃이 모여서 피어요. 요거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피잖아요.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요것도 요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먹습니다, 이거. 먹어요? 예. 지금도 안 되죠? 지금도 먹어도 돼요, 요 부드러운 부분만. 꼭지 부분만. 개망초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망초는? 예. 망초. 이거 먹기 전에 거죠. 개망초, 망초 한 번에 2만 8천 원. 망초, 아, 망초 먹을 수 있다네. 그런데 이제 망초, 개망초가 꽃을 피우려고 키를 키우니까 잎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아직 그 꽃 피우기 전에 어린 것들은 잎이 이래요. 그래요? 잎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네네. 요거는 지금도 먹어도 돼요, 이거. 그때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다르게 생겼네. 요거는 이제 아직 그 꽃대를 안 올리는 어린 거.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몇 년 자라면은 요런 꽃대를 올립니다. 아, 몇 년 더 자라야지. 예, 예. 이게 1년생이 아닌가 보죠? 예. 설마한테 먹을 수 있는. 요거는 몇 꽃입니까? 그거는 몇 꽃이냐. 꽃이 없으니까. 몇 꽃도.
여기서 누가 낚았구나. 자, 또 남자분들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오자 중에 하나인 사상자. 아, 사상자요? 자, 요것도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줄기를 한번 씹어봐요. 향이 굉장히 향긋하게 좋아. 이제 이게 양맹은 사상자고 원 항맹은 뱀도랏, 뱀도랏이라 그러고 이제 사상자라 해가지고 남자 정력 정진에 좋은 아까 토사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또 하나가 뭐였더라, 오미자. 그렇게 했고 오자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섯 가지 그거 씨앗을 담아서 술을 담가 먹거나 또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환을 빚어 먹거나 그러면은 정력정진에 아주 최고 약재입니다. 그 이제 요게 향이 좋고 해가지고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네. 명아주. 요게 이제 명아주. 어? 아까 뭐 먹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명아주는 아직까지 반찬으로 안 내놨었는데. 아, 두레 마을에서 한번 먹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는, 예. 그때는 가져갔었죠. 요게 명아주예요? 예. 요게 이제 항맹은 도토라지라 그러고, 보통 시골에서는 이제 명아주라 그러는데, 이게 이어 보면 하얀 가루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성분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나물로 만드느냐 하면은 요 부드러운 부분만 따가지고 그늘에다가 놔두면은 이 바로 싱싱할 때 문질러 버리면 다 보살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늘에다 놔두면 이 시들커지잖아요. 그때 이제 장갑을 끼고 이렇게 비벼요. 비벼면서 이렇게 털면은 요 하얀 분가루가 다 털려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말려갖고 보관을 해놨다가 나물로 먹을 때 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져서 물기를 꼭 짜고 볶아 먹거나 무쳐 먹거나 그 전번에 둘이서 드셨을 때 굉장히 꼬들꼬들하게 맛있었죠. 이걸 삶지 않고 말르는 거다 결국은. 예, 이제 이 한 번만 비벼서는 이 하얀 가루가 다 안 털려요. 그러면 한 번 비벼서 털어내고 또 그늘에 시들콰 놓고 그러면 또 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또 비벼서 또 털어가지고 하얀 분가루 털어내고 그러면 이거는 한번 비빌 때마다 꼬들꼬들한 맛이 배가 돼요. 그래서 자주 비벼줄수록 나중에 나물로 먹었을 때 꼬들꼬들한 식감이 더 강해집니다. 이거 풀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거 어렸을 때 많았는데 이거.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북 안동에서는 이걸 이불로 재배를 합니다. 어머, 나 경북 안동이 친정인데. 왜 재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키가 크면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를 가지고 청려장 지팡이를 만듭니다. 청려장 지팡이라는 거는 이제 속이 이게 가벼워가지고 노인네들이 짚고 다니기가 굉장히 좋은 지팡이 재료가 되는데 이제 그 이게 이제 잎이 나왔던 줄기 있는 부분이 울퉁불퉁해져요. 그래갖고 옛날 우리가 뭐 만화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산신령이나 도사들이 짚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나이 50이 되면은 자식이 청려장 지팡이를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바치는 걸 가장. 그리고 이제 60이 되면은 원님이 사또가 이제 그 노인들을 초청해갖고 이걸 갖다가 청려장 지팡이를 만들어서 주면은 선물을 하면은 그거는 향장. 그리고 이제 나이가 70이 되면 옛날엔 70된 노인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럼 70된 노인은 왕이 불러서 그걸 갖다가 청려장을 만들어가지고 하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국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안동에 가면 이황, 태계 이황 선생 기념관에 가면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청려장이 거의 진열돼 있습니다. 그 옛날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에 방문했을 때 안동 시장이 이거 청려장 지팡이를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청려장 지팡이가 굉장히 세간의 인기를 끌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재배해요? 이거 안동에서 이거. 저도 확실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경북 안동 지역에 그 이제 하회탈이라든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걸 갖다 청려장 지팡이를 만들어 놓고 관광 상품으로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씨앗으로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씨앗. 이제 씨앗은 요거는 이제 잎이 넓어갖고 우리가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씨앗이 맺히는 놈을 보면은 이렇게 잎이 좁아요. 아. 그 이제 여기에 보면 씨앗이 잔뜩 맺힙니다, 나중에. 지금 아직 어려서 씨앗을 안 맺었는데. 씨앗 맺어갖고 이게 땅에 퍼져버리면은 그만 논 한 다래이가 그냥 완전히 이걸로 군락을 잃어버려요. 아, 이게 씨 맺는 거는 예, 잎이. 예, 잎이 폭이 좁죠. 얘는 썸놈이고 쟤는 안 놈이고 이런가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꽃 달리는 거 번식하는 거는 일단 암놈이라 보고, 여기 이제 암놈 개체, 여기 순놈 개체. 나물로 먹는 거는 이제 잎이 넓은 이걸 나물로 먹고. 지팡이로 할 정도면은 몇 년 이렇게 자라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꽤 자라다. 한 3, 4개월이면 다 자라버려요. 이거는 지금 요 세면 포장된 위에 비가 와서 흙이 쓸려 내려오는데 요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런데, 땅에 조금 그런 기운이 있고 이런 게 썩어가지고 그런 기운이 좀 있는데 그런 데서는 우리 지금 현재로도 크기가 우리 가슴까지 올 정도로 커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버드나무인데, 이제 이 버드나무는 뭐 특별히 나물로 먹거나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두통이 심할 때 요 버드나무 가지 이런 걸 잘라서 달에 먹으면 두통이 빨리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 우리가 머리 두통 아프, 두통이 생기면 아스피린을 많이 사 먹잖아요. 그러면 아스피린이 전부 다 요 버드나무 종류에서 나오는 성분을 가지고 만든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열, 열을 낮추고 두통을 진통하고 진통 효과가 있고. 요게 이제 꽃 양귀비입니다. 꽃. 꽃 양귀비. 예, 이 양귀비는 아핀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재배를 해도 국가에서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양귀비 효과가 없어요. 요 밑에 예. 요 동그랗게 달리 먹어 양귀비 진짜 양귀비. 그거는 우리 어릴 때도 한 명 심어가지고. 지금 쌀일 때 저게 관절염이죠? 쌀일 때는 이제 그 이뇨작용. 그러니까 소변이 안 나올 때 쌀일 때 이걸 갖다가 쌀만 먹으면은 소변이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신장이 약해가지고 물만 마셔도 살쪄 크는 분들은 요거 달에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살 빠져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가지를 꺾어가지고 장작불 같은 걸 피워놓고 이걸 올려놓으면은 요 꺾은 부위에 뽀글뽀글 끓으면서 물이 나와요. 그걸 갖다 쌀이나무 기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유리병을 꼽아가지고 받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어디에 좋으냐 하면은 아토피 피부염. 주부섭진, 무좀, 그런데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쌀이 나무가 이게 이제 참쌀이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요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쌀이 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빗자루 만드는 거예요? 예, 빗자루 만드는 쌀이 나무. 마당비. 맞아요. 이쪽으로 계속 길 따라서 갈 거라. 예. 자, 아까 자리공이 큰 건 이렇게 커요. 저게 이제 저 꽃망울인데 저기 꽃이 지고 나면은 까만색의 열매가 열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염색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진화물. 요게 진화물. 요거 두레이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생강나무? 아니요. 고추나무요, 고추나무. 고추나무, 예.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저요? 관심 많으니까. 꽃이 잘생겼는데. 잎이 꽃, 우리가 양념으로 먹는 고추나무, 고추와 닮은 잎이라고 고추나무라 그러는데
요거는 두레에서 봄철에 부드러울 때 통통한 순 뜯어서 맛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은 들기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고소한 향이 나는 나물. 다 찍으셨죠? 네, 아, 다시 갈라먹을까요? 선생님 집신나물 여기 있다. 네, 요거는 집신나물. 집신나물은 이제 선학초라고 해가지고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뿌리를 캐가지고 이제 약으로 쓰고 요 봄철에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 먹습니다. 이게 색깔이 선생님 요 빨개지는 것도 하나 있던데요. 그거는 빨개지는 거예요? 예. 그걸 드셔나면 아니죠. 글쎄 저는 빨개지는 거는 못 봤습니다. 요리하신다 보니까. 요거는 전번 주에 제가 한방단지 걸을 때 가르쳐 드린 엉겅퀴. 어떤 거요? 요 보라색 뽑혀 있는 거. 여기 엉겅퀴인데 이제 봄철에 요 부드러운 잎. 이제 여기 보면은 잎 끝에 가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봄철에 이렇게 꽃대 올리기 전에 땅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서 요 정도로 자라가 있을 때 그때는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고 이제 이거는 그 오래 그러면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오래 못 걷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정력 정진에 아주 좋은 맛있는 천년 비아그라입니다. 이 보라색 꽃은 못 먹어요? 꽃도 이거 이제 꽃차를 만들어도 되고 또 효소를 담아도 되고 그래요. 예. 아 꽃을 따가지고. 예. 꽃을 따가지고 이제 덮어서 이거는 바로 덮으면은 이렇게 털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덮으면은 털이 날아가 버리니까 한번 수정기에 쪄가지고 덮어야 돼요. 쪄가지고. 그런데 이제 꽃이 그렇게 피어버린 거는 벌나비가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꽃차 만들기에 좀 부족합니다. 요런 걸로 해야 돼요, 요런 거. 아, 그런 걸 해야 돼요. 예, 꽃망울을 이건 안 되네. 예, 꽃이 개화되지 않은 꽃망울. 요런 걸로 이제 덮어서 꽃차를 만드는 겁니다. 요게 그거 뭐입니까? 달맞이 꽃. 작년 묵은 대입니다. 이제 요렇게 시방 이렇게 많이 맺혀요. 그리고 요걸 여기에 열어보면은 그 모래알 같은 크기의 그런 까만 씨앗이 엄청 맺히는데 지금 다 떨어졌겠네. 지금은 여기 뭐 다 떨어져 버렸죠. 뭐. 눈 먼 것은 있을 수도 있어. 얘들이 지금 떨어질지 모르고. 하나 남았다. 그만. 네, 봐. 알이 이렇게 작아. 그러니까 이런 걸 모아가지고 기름을 짜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 아니, 뭔 기름이 나오겠어? 아니, 얼굴에 그 기미가 잡혔을 거 아니야. 달맞이 씨앗. 달맞이 씨는 이번에 기름을 짰대. 망개. 그리고 이제 요게 닭주갈입니다. 네? 닭주갈이. 그런데 요것도 이제 이거 잎을 뜯어보면은 하얀 진액이 나와요. 진액이 엄청 많이 맺히죠. 요것도 이제 항암 성분에 좋고, 그 요것도 이제 밥 위에 쪄가지고, 수증기에 쪄가지고 쌈을 싸먹어요. 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달짝지근 하면서 아주 구수한 맛이 납니다. 쌈으로 싸 먹으면. 아, 쌈을 먹어요? 예. 그 이제 요것도 선팅이 예. 이 선팅이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그 정력 정진에 아주 좋다고. 이거 옛날에는 뿌리 여기 총각들 많은데 왜 자꾸 정력 정진해? 총각들 저 뭐 이거 정력 좀 키워 가지고 빨리 장가 가라고. 아, 결혼 안 하신 분들이요. 많이. 그러고 제가 칡은 워낙에 많이 설명을 들어서 칡들은 다 잘 아시겠죠? 그냥 몰라도 드세요. 갈등밖에 모르고 머리로만 칡과 등나무 갈등 그 머리로만. 아, 그 중요한 거 아셨구만. 그 이제 이 칡순을 갖다가 이제 칡을 갖다가 갈근 그런 이제 칡순을 갖다가 갈룡이라 그래요. 녹용처럼 자라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요 순에, 성장 조절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어린 애들 키 안 크는 애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튀김을 만들어 먹인다든가, 지금 요것도 누군가 또 끊어가 버렸는데,
그 칙순 끝을 갖다가 이제 튀김을 만들어 먹는다든가 또는 효소를 담가고 물로 희석해서 애기들 먹인다든가 그러면은 키가 쑥쑥 자라고 또 이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아갖고 여성분들 갱년기 장애 최고 약제입니다. 그러면 등나무 뿌리 이런 걸 좀 먹었어요? 뭐인 뿌리에? 이게 참 이거 뭐 칡나무? 칡 덩쿨. 그 덩쿨 먹어야 되는 뿌리도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봄철에 요 새싹이 나올 때는 새싹이 최고 많은 영양분이 모이니까 성장 조절 호르몬이 여기에 많이 모여야 이게 계속 자라나가잖아요. 함께 이제 부드러운 순을 똑똑 꺼가지고 하면 되고, 겨울에는 이제 뿌리를 캐가지고, 뭐 전분을 뽑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되고. 치기파리도 부드러운 거는 쪄서 쌈싸먹고 해도 돼요. 장아찌 담아도 되고, 예, 요런, 요 정도 되는 거는 그냥 쪄서 쌈싸먹으면 됩니다, 이거. 그런데 조금 쌉싸름할 거예요. 독은 없죠? 독은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스트레스 이름이 지리산 산야초교실인가요? 정식 이름이? 산야초학교. 예. 그리고 이제 약선요리학교. 비가 와서 일요일 날 이렇게 산길 못 끊을 때는 실내에서 약초를 이용한 음식 만들고. 요새 유튜버들이 저런 식으로 가장 광고 많이 하더라고. 유튜브에 가능성 있는 거네요. 여기 앞에 이제 유명한 유튜버님이 네이버에 나오시는 분. 우리 선생님도 네이버에 나오시는 분. 어쩐지 사진을 좀 보는 게 좋겠네요. 웃을 리가 없는데. 누리장나무. 누리장나무 하나만 더. 죄송해요. 하여튼 누리과는 간다. 맞아. 요게 이제 마입니다. 마? 산약이라고 하는 마인데 요거 뿌리를 캐보면은 이거는 재배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자라는 거다 보니까 뿌리 굵기가 굵질 않아요. 끼껏 굵어봐야 새끼손가락 굵기나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웃기는 게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살다가 이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두 부근에서 뿌리가 나와갖고 여기 가서 또 뿌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뿌리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리에 살고 있던 얘가 몇 년 후에 오면은 저기 가서 살고 있을런지 저기 가서 살고 있을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사를 다니는 식물입니다, 이거는. 이사 가면서 이렇게 매듭 있잖아요. 이게 날아가요, 안 그러면 매듭이 난가요? 그래서 죽어요. 죽죠. 썩어버려요. 썩어버리고 새뿌리가 나가서 이제 거기서 또 다시 번식하고 번식하고 그러거든. 그 이제 마는 어쨌든 뭐 당뇨 질환에 효과가 좋고, 그냥 깎아서 그냥 바로 먹어도 되고, 뿌리를 캐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것도 당뇨 질환뿐이 아니고 자연강장에도 좋고 또 이것도 요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덕 쌤이 누리장나무 설명해 달라고 자꾸 아까부터 조르는데 요게 이제 누리장나무입니다. 누리장나무인데 이게 왜 누리장나무냐 하면은 잎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 보면은 누린내가 나요. 엄청 심한 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 요 봄철에 요 새로 올라오는 통통한 새순, 요거는 데쳐서 물에 담가 놓으면은 누린내가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나물로 먹는데 요게 이제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이론 강의 때 식이섬유 많은 산채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위장에 들어오는 지방을 갖다가 흡수하는 걸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피가 맑아지고 탁해진 피를 맑게 걸러서 그 고지혈증, 고혈압, 중풍 그런 데도 치료제도 되고 또 중국의 상산지방이라는 곳에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지금은 우리가 현대 용어로는 말라리아, 옛날에는 학질이라 그랬어요.
그 학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제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가봤더니 마을에도 다들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이거 나무 껍질을 벗겨가고 죽을 끓여서 먹고 살고 있는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시주를 갖다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죽이라도, 그 한 그릇 드시고 가라 해서 그걸 먹었는데 학질이 싹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절 주변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놓고 그 이후로 학질 환자만 보이면은 이 나무를 달여서 치료를 했는데 병이 100명이면 100명 다 났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약명은 상산이라고 부르고, 말라리아 학질에 좋다는 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 봄철에 부드러운 새순은 나물로 드실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게 한국 토종 아스파라거스라고 부르는 밀나물. 밀나물. 예. 이게 밀나물. 예. 요것도 요 끝부분에 부드러운 순을 따가지고 한번 씹어 먹어보세요.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그 요 줄기 나가는 거 요것도 뜯어갖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른 분들. 네, 다 뜯을게. 밥품 안 되지. 다른 사람 못 하잖아. 다음이 좀 안 오늘 맛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경남 MBC하고 진짜배기 촬영하면서 이 호래비꽃대 설명을 했는데, 이 호래비꽃대 조회수가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조회수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9,900회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호래비꽃대냐 하면은, 꽃이 한 줄기가 올라오면 호래비 꽃대, 두 줄기 이상이 올라오면 그냥 꽃대라고 부르고, 또 꽃이 지금은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만은 꽃이 피면 하얀 꽃이 피어요. 그런데 그 꽃이 길게 가늘고 길게 나가는 옥녀꽃대, 요거는 이제 그냥 호래비 꽃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달콤하고 향긋한 향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꽃 피우기 전에 어릴 때 잎이 이렇게 또르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나물로 먹습니다, 이것도. 그 지금도 그 줄기하고 잎을 비벼가 냄새를 맡아보면 달고 향긋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하늘 말라리. 다른 식물들은 보통 보면 꽃을 피우면은 꽃이 땅을 보고 피는데 얘는 하늘을 쳐다보고 꽃이 이렇게 피어요.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기니까 이제 하늘 말라리라 그러는데, 요것도 이제 봄철에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 먹습니다. 잎이 되게 많네. 예, 잎이 많고, 그런데 이제 나물로 먹을 수 있을 때는 잎이 이렇게 여장으로 안 나오고, 그냥, 어린 거 없나? 어린 건 없네. 전부 다 이것밖에 없네. 뽑으면 안 돼요, 선생님. 그다음 또 공부하러 또 와야 되는데. 여기 또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뿌리는 이걸 캐보면은, 그거, 예, 네, 거기도 있네. 뿌리를 캐보면은 마늘 같이 그렇게 생긴 여러 쪽의 작은 알뿌리가 덩어리로 이렇게 맺혀갖고 양파처럼 동그랗게 그렇게 맺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죽을 끓여 먹거나 쌀하고 섞어서. 아, 이거 죽을요? 예. 죽을 끓여 먹으면은 백합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말라리 종류, 하늘 말라리, 털 말라리, 털 죽나리, 또 그냥 참나리, 이런 것들 전부 다 뿌리를 갖다 백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으로 쓰는데, 이제 옛날에, 외국 침략이 심했을 때 해안가에 살 수가 없으니까,
무인도 섬에 들어가면은 설마 여기까지야 외국들이 따라오겠나 해가지고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가져간 식량은 다 떨어졌는데 외국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뿌리를 나리 종류의 뿌리를 캐갖고 먹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 총합해 보니까 100명이더라. 그래서 100백자에 합할합자 써가지고 백합이란 약명으로 약으로 쓰는데 저것도 이제 뿌리를 캐가지고 장아찌를 담근다든가 또 죽을 뭐 식량하고 섞어서 죽을 끓여 먹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죽을 끓여 먹는 걸 백합죽이라 그러는데 조개 백합 말고 그 이제 이것도 어쨌든 자양강장 쪽으로 몸의 기력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효능이 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이 나리과에 속하는 뿌리들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주 노란색은 아니고 약간 붉은색이 섞인 노란색. 그리고 이제 요거는 비비추. 예. 불에에서도 가르쳐 드렸죠. 요게 이제 비비추인데 요것도 나물로 먹는 겁니다. 나물로 먹는데 이거는 이제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흐르는 물에 대고 비비면은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비벼서 물에 씻어가지고 국을 끓여 먹으면 미역처럼 쫄깃쫄깃하고 착착 감기는 매끄러운 감칠맛이 있어요. 삼력에서. 예. 그 이제 지금은 이게 억세져 버렸는데 부드러울 때는 이 줄기까지 다 채취해가지고 그렇게 나물로 먹고 또 이제 식량 귀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식량 한 줌 엮고 죽도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았던 구황식물입니다, 이것도. 아,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점심 때 드실 감태 흑돼지 수육의 재료. 감태나무. 어떤 거? 이거? 예입니다. 너무 멀리다. 채취는 가을에 한다 그랬죠? 겨울에? 지금 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감태나무는 잎을 씹어보면 걸쭉한 콧물 같은 접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산에 다닐 때 이걸 갖다 한 주먹 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질겅질겅 씻고 다닙니다. 그러면 향도 굉장히 좋고 콧물 같은 걸쭉한 접이 나오니까 배고픔도 해결이 되고 갈증도 해결이 돼요. 그 이제 이게 향이 좋아갖고 일본 사람들은 이걸 그늘에 말려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음식 조리하는 데 쓰는 향신료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태나무 이거는 혈액 속에 있는 예 먹어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배고플 때 먹는 거.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내 가지고. 아침에 제가 왜 수육 삶아 가지고 막 썰었을 때 따뜻할 때 드시니까 굉장히 맛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감태나무를 여서 삶은 흑돼지 수육은 시간이 지내도 그 표면이 끄덕끄덕하게 마르거나 그러질 않아 촉촉해서 아주 먹기가 좋고. 그 이거는 이제 또 신경통 관절염에도 최고 약재입니다 이게. 그 요 잎을 갖다가 질겅질겅 씹어 보세요. 그러면은 콧물 같은 미끌미끌한 걸쭉한 접이 나와요. 그걸 버리지 말고 계속 삼켜요. 고기 한 근에 감태나무 이파리 몇 개 넣으면 돼요? 이파리만 넣어갖고는 안 됩니다. 엄지손가락 굵기 이하의 가지를 갖다가 넣어야 돼? 적어도 한 1kg 정도? 호랍이 맞네, 호랍이도 아이고. 감태나무 맛있네. 오늘 이제 비상식료 알려드렸어요. 사하산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산에 자생하는 딸기를 갖다가 복분자 복분자 하는데 오리지널 복분자는 여기에 복분자입니다. 여기 줄기에 보면은 하얀 분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분가루가 묻어 나와 이렇게. 그 이제 요게 지금 묵은 데는 분가루가 다 씻겨 나가고 보라색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요 꽃이 지고 나서 열매를 맺으면 이게 이제 복분자입니다. 오리지널 복분자.
딸기랑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딸기 나무 종류인데, 이제 요거는 복분자 딸기라고 해가지고, 오리지널 우리가 아는 복분자. 이걸 뭐 따서 먹고 소변을 보면 요강을 뒤엎을 정도로 오줌발이 세다. 요걸 유이태 약수터 올라갈 때 제가 가르쳐 드린 건데, 기억나십니까? 맷 미나리. 산에서 자생하는 미나리라고 해서 맷 미나리. 요것도 이제 미나리과다 보니까 미나리하고 비슷한 향이 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갖다 센 걸 뜯어가지고 쫑쫑 썰어서 강된장 끓여서 부어갖고 비빔밥 비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요것도 이제 맛을 한번 보십시오. 자. 씹어서 먹어. 줄기가 특히나 단맛이 더 강하고, 그,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기고. 아, 그, 뭔가 다른 게 있어서 내가 그랬는데. 요것도 맞아요. 요것도 기고. 세신. 그, 이제, 이거는 미나리과다 보니까, 피를 맑게 해주고, 열을 식혀주고. 자, 맷미나리도 큰 거는 이렇게 크기 잘합니다. 이거. 가을에 단풍이 유난히 붉게 물든다고 해서 불나무. 그 이제 불나무가 일반 그냥 온나무인 줄 알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걸 손을 잘 안 대는데, 일반 온나무는 이렇게 줄기가 그냥 매끈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 보면 날개 깃이 달려죠. 그 요게 이제 불나무하고 온나무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배하는 참옷은 줄기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인데, 이거는 개온나무는 보면 붉은색으로 자라요. 그 이제 요것도 부드러운 싹은 이렇게 꺾어보면 하얀 진액이 맺힙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제 위암의 약으로 쓰고, 또 요 순은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을에 열매가 맺히면 열매 표면에 하얀 소금 덩어리가 맺히는데, 그 소금이 맺히는 나무라고 해서 연부목이라 해가지고 약으로 써요. 초피. 제피 같나요? 요거 이제 초피는 이렇게 가시가 마주나고, 이거하고 사촌간인 산초는 가시가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여기에 가시가 이렇게 한쪽에 이리 났으면은 요 위쪽에서는 요 반대쪽에서 가시가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산초고, 이제 이거는 주로 요 열매가 가을이 되면은 빨갛게 익는데, 껍질을 갈아서 이제 향신료로 추어탕의 비린내 제거라든가, 겉절이 김치라든가, 그런데 이제 이걸 껍질을 갈아서 이어서 쓰는 향신료로 쓰고, 산초는 속에 요것도 까만 열매가 맺히는데, 산초도 똑같이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제 열매 기름을 짜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약으로 쓰고, 또 음식 먹고 채 쓸 때도 한 숟가락 먹으면은 체한기 쑥 내려가고, 요거는 이제 주로 향신료로 쓰는 제피입니다. 제가 이제 봄철에 부드러운 순을 따가지고 고추장 장아찌를 만들어갖고 감태 흑돼지 수육 드실 때 같이 드시라고 제가 몇 번 싸왔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새순을 따가지고 장아찌 담을 수 있고, 요거 껍질은, 열매 껍질은 향신료로 쓰고, 그, 이제, 요게 성질이 따뜻한 약초가 돼가지고,
혹시나 물간 생선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 일어난다든가 배탈이 일어날 때 이걸 넣어서 먹으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이가 꽃폈다. 송강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생강이 아닌데, 예. 이거, 입 모양이 박쥐가 날개 펼친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박쥐나무. 경주, 울산, 포항 지역 사람들은 이걸 남방잎이라 해가지고, 잎을 갖다가 쌈을 싸먹는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게 이 박쥐나무 잎, 남방잎. 그, 이제, 이 꽃은, 이 꽃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특이합니다, 꽃이. 그, 이제, 요것도 제가 부정맥 심장병의 약으로 쓴다고 그랬지, 예? 심장병이요, 심장병. 예, 부정맥 심장병. 아, 이거 진짜 좋은 거네. 아, 이거 좀 따라야 돼. 심장이잖아, 그, 요것도 이제, 부드러운 어린 순은 누린내가 좀 나는데 된장으로 장아찌를 담그거나 된장으로 쌈을 싸 먹으면 아주 고소한 맛이 납니다. 넓어가지고 네? 없어요. 없어. 예. 네. 좀 쉬고 싶으신 모양이구나. 아니 안 찍으려고. 몸이 다 찍으려고. 넓은 데서. 미나리가 아닌디요? 일단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는데 설사합니다. 못 주시려고 걸어가시려고 설사야. 네? 설사야. 먹는 놈? 네. 먹는 놈 하나 찍어야지. 설사합니다. 네? 설사하는데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대체 갖고 독을 우려내고. 이게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하면은 말 오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말 오줌 때, 뼈부리진데 달에 먹으면은 뼈가 잘 붙는다고 적골목. 그, 이제, 이걸,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순은 나물로 먹는데, 이걸 나물로 안 먹었던 사람들이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데쳐갖고 물에다가 이제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고, 나물로 볶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데쳐가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말 오줌 냄새 같은 찌린 내가 싹 없어져 버리고 고소한 맛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봄철에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 먹고 요 대 줄기 요거는 이제 적골목이라 해서 나물 약으로 달여 먹는 겁니다. 이거는 적골목. 아, 네, 안 감독한테 생명의 은인이었어 방금. 힘들어서 헤게거렸는데 요거 설명한다고 좀 쉬게 해줬어. 다른 거예요 지금? 예, 다른 겁니다. 요거 되게 다른 거죠? 예. 이건 같은 거가? 예. 제가 고기 안 먹어서 그런데 고기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젓가락. 또 비건이라서.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고기만 소개해놓을까요? 고기는. 여기다가 찍어. 가방 불안한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올릴게요. 이런 건 안 올렸잖아. 네, 아직 그 기능이 안 왔어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예. 보세요, 카메라를.
어, 진짜, 어, 이번에 왜 이렇게 종류를 너무 많이 싸오셨네? 이번에 완전. 그거는 곰치. 요거는 곰치, 병풍치. 요거는 그냥 치나물. 아, 여기셨어요? 어. 먹고 또 부족하면 더 들어 먹으면 되니까. 예. 어쨌든 여 다 한 끼는 좁으니까 한 세 군데로 나눠서 한 쪽. 그쪽에서 드세요. 다리 저기가 풍성하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